엄마랑 운동하자. 그래서 잠깐의 틈만 생겨도 운동을 합니다. 엄마 먼저 할까? 그래. 부은 거를 뺄게, 붓기를. 그녀가 주로 하는 운동은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 다리의 림프선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유독 하체 고민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 둘. 이렇게 많이 서 있잖아요. 많이 서 있으면 종아리가 많이 붓고 다리가 많이 붓거든요. 이렇게 하면은요, 종아리부터 해서 허벅지로 해가지고요, 힘이 다 가기 때문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예, 얻을 수 있어요. 엄마 손은 약손. 오금과 배꼽 주변에는 노폐물이 쌓이는 림프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배를 문질러줌으로 해서 장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다은아, 변비 같은 것도 안 생기고 변 운동도 되게 활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다은이가 엄마 해줘. 시작. 이 림프샘을 수시로 풀어줘야 몸을 슬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왼쪽 손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놀래는지. 잘 돌리고 있는데 굉장히.